저 사람 병... 죄송해요. 병신이라 할 뻔... 누가 누구예요? 여기 핑크색이 지금 핑원님, 검정색이 달꿈님, 빨간색이 이제 제이라. 아, 네. 여기 이제 지금 옷 갈아입으시면 돼요, 저기. 아, 근데 목소리는 어떻게 키우지, 님들? 아, 더러워! 오셨군요! 아,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 아, 너무 좋아. 저 추천해주세요. 화이트 입힌가요? 화이트? 그 모반테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색을 입든 모반테 잘 보여요. 우와, 우와. 아, 달리기 아마 시프트일 거예요. 시프트. 그렇죠. 아, 놀래라. 아, 몸스턴 줄 알았네요. 아니, 사람 보고 뭔 사람이. 얼굴 좀 말이 심하시네, 이거. 뭐. 헬로. 헬로. 여기? 네, 저 이거 줘. 나 저 사람 병... 죄송해요. 병신이라 할 뻔했어. 잠시만. 아니, 이거 해놓고 지금. 아니, 못 드리고. 아, 죄송해요. 미리 말해놓고 사과하는가 이거? 아, 죄송해요. 병주고 약 주고인가 이게? 병주 약 주고인가? 다시 가야 되네. 야! 보이나 보이나 확실히 피하는 거 보이나. 옆에 나가요, 그거. 근데 리앙님. 네. 솔직해서 보니까 좀 편하긴 하죠. 어. 지금 달콤님 버리고 혼자서. 아니 근데 잠깐만 두 분 왜 죽었어? 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두 분 왜 죽었어요? 저희는 시작 전에 낙서해서 죽었거든요. 저희 나온 돈 보실래요? 보이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왼쪽 위에 보여요, 왼쪽 위에. 2원? 네, 여기 1키 눌러서 올려놓으면 돼요. 네. 사장님, 이거 제가 다 번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종 누르면 사장님 나옵니다. 아, 네, 오케이. 눌러주세요. 사장님.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뭐야? 오, 우리 또 있나 뭐? 오,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238호. 오, 전기 부품은 대부분 다 거기다 충전할 수 있습니다. 피카츄. 혼자 잘 놓치는데? 이상하다. 혼자 잘 놓치는데 그냥? 다음 할당량입니다. 지금 요 뒤에 보시면 금액이 올랐죠? 262원. 262원? 할당량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저희는 비싼 맵에 가려면 비싼 맵이 700원이나 모아야 돼요. 가죠, 그러면 내려갈까요? 갑시다. 뭔 소리 나요? 저주가 통했구만. 이나 사이 마세. 저거 잡아줘야 돼. 저거 가면이야. 저 가면이야. 저 장놈 쉽게. 저 장놈 쉽게. 저 장놈.
쌍놈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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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쌍놈새끼! 어, 리아님한테 쌍놈새끼 끌어 죄송합니다. 어, 저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아, 리아님한테 쌍놈새끼 끌어 그니까 아, 대성대서 저, 아, 맞아요, 이거? 이거? 아니, 성마음 아니에요? 아, 성마음 아니에요. 성마음 아니에요. 아, 성마음 아니에요. 아, 성마음 아니에요. 오케이. 아, 성마음 아니에요. 성마음 아님. 저희는 이제 퇴출을 당합니다. 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도 불쌍한 내 인생! 오늘도 불쌍한 내 인생! 어떡해? 자,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못 채웠을 경우에 무조건 퇴출을 당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 이 새끼야! 뭐야 너! 668원? 아, 이거 무조건 타이탄 갈 수 있어요. 타이탄이 어, 좋아, 뭐예요? 좋아, 좋아, 좋아. 그게 제일 비싼 맵. 어... 우리 이제 드디어 타이탄 가는 건가 봐. 어, 어 맞다. 이 맵이 좀 넓어서 좀 어. 편해요. 안정감이 있어. 여기 지금 문 사이 하단 문이 막혔다! 죽겠다! 피머님! 여기 안에 병장 있어! 오지 마요! 와이마세! 저 두 마리 같이 뜬 게 너무 컸어요 저희한테. 어, 숨 무셔. 저 할당량을 모집하려면 여기 랜드를 무조건 놔야 돼. 오케이. 무서워. 괜찮아, 우리 여기서 한탕 챙기면 돼. 어, 여기 좋아. 어, 아, 깜짝. 아야, 나야. 어, 오케이. 아, 괴물인 줄. 그 사람 얼굴 보고 괴물이라는 얘기도 하지 맙시다. 어, 죄송해요. 와, 일단 저희 할당량은 됐어. 저희 근데, 700원 모아야 되는데 이거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건데 저희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어? 그치, 그치. 그 말 하는 사람 꼭 죽더라. 아니 어? 플래그 세운다. 어? 아까 전에 죽은 사람 누구더라? 세상이 플래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되는데 그 시체를 무조건 들고 와야 돼요. 오케이 하긴.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소리 봐. 이게 제가 손전등이 없어서 앞이 안 보이긴 하거든요. 지뢰도 있어요. 잡았어. 와 나이스 근데. 다 죽었는데. 죽어있는데 우리. 아 행복하다. 아니야 그냥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총 있는데. 여긴 아닌 건 알아 나도. 저쪽이네. 저 어디 와 미쳤다. 요. 와 개고수. 어 이 정도면 내 시체를 가져가는 거면 나한테 청혼하는 거 아닐까? 뒤를 돌았더니 두 명이 없어졌네. 그 자신감과 어? 아니 자신감과 자만감을 혹시? 아니 그 내 시체만 딱 챙겨가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든다든지 뭐 이런 호감의 표시지 않을까? 그건 자만감이에요, 리양님. 그러니까? 예. 우리 물어볼까요? 오케이. 시체 많은 것 중에 왜? 리양님 거를 챙겨갔는지 사심이 있었는지 핑어님이 물어봐 주세요. 난 좀 부끄러우니까. 아 내가 총대 낼게. 과연 그의 대답은 좋아. 무엇을 할까? 이랑님이 이상형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죠 방금 뒤에? 아니 일단은 그건 나중에 읽고 이랑님이 이상형 잘 알았습니다. 세 명 중에서 굳이 리양님 시체를 끌고 가셨다는 거 그거는 이제 이상형은 이제 리양님이다 그게 아닐까. 그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코일에 대해서 누구를 한 명을 골라서 뭐 데려가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었는걸요? 네 앞에 있는 사람 한 명 들고 온 거긴 한데 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에라이. 아니 뭐야 이게. 웃겨 한다.
부끄러운다. 뭐야 이 사람 어디였어? 야 자폭했어. 내가 시름을 싫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자폭을 할 수가 있어?